자,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시간에 해설 강의 조금 하고 문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치신 분들 전부 다 시험 치고 왔죠, 그죠? 고생하셨고요. 뭐 총평하자면 코로나 시국이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적정한 난이도, 그다음에 중급정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무난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고요. 시험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짝수의 교수님 출제위원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 내용도 2014년 국가직구급 1번과 거의 비슷해요. 정답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연의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 그지?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옛날에 문어발책 저기 어휘교재 보시면 그 어휘교재에도 이 문제가 정답이 똑같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2012년인가 대학교 편입시험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 교수가 공무원 출제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이 기조를 지키신다면 일단 시험에 나온 거잘 보시면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나오는 것처럼 어휘 파트가 하나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독해 파트가 하나가 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조금 쉬우면 지방직에서 약간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직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최저 마지노선을 85점 정도, 그다음에 한 90점 정도가 되면 일단 영어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다. 영어가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는 올해는 그 전공 과목들이 들어온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 과목 쪽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경향도 반영됐으니까 예상한다면 지방직은 아마 80에서 85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어렵습니다. 훨씬까지 좀 그렇고 앞에 것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출제 경향 한번 보세요. 문제 보시면 보기 이렇게 낸다 그랬죠. 이렇게 내고 그러면 무조건 여기는 해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Unravel이라는 단어가 언뜻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제가 2014년에 내신 분하고 같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4년 지방직구급에 나온 단어가 unquenchable입니다. 이분이 언접사라든가 인접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출제하시는 분은 자기도 모르게 스타일이 묻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unravel 따내는 이제 어렵다는 단어를 풀어내셨는데 그러나 해석해 보시면 수사관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그 쌍둥이 형제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미스테리를 당연히 뭐겠어요? 풀고 해결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으로 풀수 있는 문제죠. 1번에 첫 번째 보시면 풀다 해결하다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물좀 마시고 들어올 걸요. 그죠? 자. 풀다 해결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적으로 그첫 번째 풀수 있는 문제니까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반면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면 opulent는 기본 단어죠, 여러분들. opulent는 원래 이 단어가 뜻이 뭐죠? 원래 이 단어가 살찐이죠. 원래 이건 비만입니다, 원래는. 근데 커플이 자, 부모가 되기 전에 그들은 침실이 4개 딸린 집이 상당히 불필요할 정도로 뭐해 보였다? 과다한 거지. 살찌. 이게 원래 비만이란 말도 있고요. 과다한 혹은 호화스러운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럭셔리란 단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비슷한 단어가 조금 많은데 오필런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단어는 스플렌디드란 단어 있죠. 제가 이 단어는 항상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이 말이 됩니다. 스플렌디드란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퍼러스. 네, 프로스퍼러스 이렇게 됩니다. 프로스퍼러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루언트. 자, 애플루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유하고 잘 살고가 웰 오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1, 2번이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반면에 3번에 요거는 원래는 히트 실링이죠, 원래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히트 실링, 천장. 이게 히트 실링이란 말인데 같은 표현을 히트 루프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를 뭐 해석해 보시면 그가 봤을 때 we have already spent entire budge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이죠. 그러한 짧은 기간 내에 전체 예산을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보스가 당연히 뭐가 돼서 짧은 기간에 예산을 다 써버린 거니까 뚫고 올라가는 힘이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됐죠, 그죠? 밑줄 세 개. 아주 무난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특이한 게 어휘가 다섯 개. 이건 도끼로 봐야 되느냐? 어휘로 봐야 되느냐? 애매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마우스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 지난주 어휘 수업할 때 제가 항상 이거 설명을 드리는 단어지. 카우치 포테이토 뭐라 그랬어요? 카우치 포테이토. 네, 카우치 포테이토가, 카우치가 소파라 그랬죠.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만 먹고 TV 같은 거 보고 있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 카우치 포테이토가 나오면 내가 아이들, 게으른가 의미가 같이 간다 그랬지. 이게 옛날에는 TV 보는 사람들을 카우치 포테이토, 요새는 뭐로 바뀌었다 그랬다? 마우스 포테이토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TV, 그렇죠? 카우치 포테이토는 TV 보고, 마우스 포테이토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서로 equal, 같은 단어죠, 그죠? 같다는 단어가 뭐가 돼? equivalent. 그럼 이제 equi 접사가, equivalent가 원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휘하다가 장난으로 이런 말씀 드렸지. equivalent가 보통 4번 나오면 정답 아닙니다라고 장난쳤는데, 보기 4번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죠. 이번에 웬일로 얘가 정답이 됐습니다. 한번더 equi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요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equivocal입니다. 네, 요거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equivocal. 말씀드렸다시피 equi라는 뜻이 뭐가 돼? equal. vocal은 뭐가 됩니까? 목소리죠. 목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ambiguous. 이런 단어가 되겠죠. ambiguous입니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2014년 국가직구급 1번 단어 내용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원래 원문이고 14년이 변형이 돼서 나왔던 겁니다. 이 문제가 12년 편입 시험에 나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스페인어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리가 자 남아메리카로 가기 전에 스페인어를 뭐 해야 돼요? 연습하겠죠. 스페인어를 뭐가 돼? 다듬다, 연습하다라는 단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1번 브러시업이죠. 브러시업이 다듬다란 말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거 잘 봐. 제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친다 오늘 또. 이 말씀 드렸어요. 짝수에는 가끔 보면 문법이나 어휘가 국가직에 나왔던 걸 다시 활용하는 문제가 지방직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 잘 봐. Here out란 단어 보면 보통 out이 들으면 나간다는 말이지. up이나 out이 완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here out은 완전히 듣는 거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ick up for. 자, 이것도 이건 좋은 표현이네요. stick up for 한번 보세요. stick up for. 뭐뭐를 위해서 뭐를 들고 있는 거야? stick. 원래 stick이 보통 보면 짝대기 같은 거죠. 이걸 들고 있는 거야. 방어하답니다. 지키다.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쉬웠던 단어 layoff는 뜻이 뭐가 돼? 해고하다잖아. layoff는 해고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고하다는 원래 이게 해고죠. 여기 discharge도 해고하답니다. 이렇게 돼서 somebody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누구 누군가를 해고하답니다, 여러분. 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가 다섯 개 나왔는데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이게 의외로 95점 맞은 애들이 이걸 틀린 애들도 좀 있었어요. 이거 하나 틀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도 여기서 가서 염두에 두셔야 될게 14년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unravel하고 이런 단어를 줬죠. 브러쉬업을 정답을 줬잖아, 그지? 그러다가 14년 지방직 구급의 1번 단어로 unquenchable을 줬습니다. 갑자기 형태가 복잡하게 확 어려워졌죠, 그죠? 그러나 unquenchable도 해석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단어를 줬었어요. 당황하지 말고 이분 스타일은 그렇게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 이제 어법 들어갈게요. 앞에 설명이 잠깐 없었습니다만 어법은 최근에 문법은 제가 뭐라 그랬지? 기출 문제를 활용하고 절대로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문법에서는 보통 난이도를 줄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문제가 난이도가 그나마 제일 높았어요. 네개 중에서 그렇지 않나? 이게 제일 여러분들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가자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동사를 일단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동사구입니다. 일단 말이죠. 대표 단수죠. 말은 should be fed가 feed가 먹이 같은 걸 주는 거거든. 그러면 말은 당연히 개별적인 말 한마디에 필요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말이 먹이가 주어지는 거니까 be fed고 end up the 병렬 구조죠. 그죠? 여기에 the nature of each work 일하는 것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정확하게 according to 뒤에 명사 and 뒤에 명사구 얘는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하게 문법적으로 걸려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그럼 일단 세모치라 그랬죠. 옳은 거 할 때는 세모치입니다. 자, 2번의 포인트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2번은 was blown off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죠. was blown off부터 맞잖아, 그지? was blown off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blow off가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일로 봐, 일로 봐. B 플러스 PP 뒤에 전치사가 있지. 그 뒤에 또 by가 붙었지. 내가 이건 뭘 기억하라 그랬지? 자동사의 수동태. 뭘 기억합니까? Be left at. 다시 뭐라고요? Be left at. 자, 그가 나를 비웃었다는 말을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래 left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left 자동사가 원래 전치사구를 택하죠. 이렇게 택하죠. 이렇게 택해서 하나의 타동사처럼 쓰이잖아. 수동태가 되면 덩어리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blow off도 원래 이 말 자체가 뭐가 돼요? 날리다는 말이니까 수동태가 되면 날려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by the wind, by 플러스 목적격 나와야 되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while. 자, 두 절을 연결하는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되고 자 보통 while이나 when 같은 while when before 같은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ing나 pp가 나타나면 이거는 뭐를 묻는 문제다? 분사구문이죠. ing pp는 무조건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죠? 콤마 뒤에 주어를 보내서 뭐를 따진다? 능동과 수동을 따지되지. 그럼 지금 여기서 워킹의 주어가 누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걸린 거죠. 내 모자가 돼버리는 거야. 내 모자가 걸어가나?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while, I was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굉장히 우리가 봤던 노멀한 문장이죠. 이게 좋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분사구문 의미상의 주어. 요거는 다시 출제될 수 있어요. 분사구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3번은 뭐가 포인트야? 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데 여기 한번 봐봐. 거기 뒤에 as까지 붙었지. 내가 기본만 할 때부터 be known as, be known for 열심히 안 했나? be known as는 뭐가 돼? 뭐뭐로 알려지다, 동격. be known for는 유명하게 만들어지는 수단과 도구. 그리고 know라는 타동사 뒤에 부사가 붙고 전사가 붙었으면 뭐로 바뀌어야 된다? 왜 대답이 안 나오지? 타동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뭐가 우선이야? 수동이지. 그러면 has known이 아니라 has been known이지. 이게 참 재밌는 문제인 게 뭐냐면 여기서 풀면 다 맞춰요. 시험장 가면 다 안 보여요. 그렇지 않던가? 시험장 안 보이지 않던가? 지금 보면 이야 이러지 않나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저렇게 동그라미 치고 풀었는가? 본인들이 생각해보라고. 치고 고민을 해봤는가? 저는 아침에 저는 이거 문제를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11시 45분인가 전화가 왔어. 학생이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얘들은 되게 부담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 간호고 한 명은 사회복지야. 그러니까 국가직과 상관없지. 그 지들끼리 거기 학교에서만 좋다고 해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밥 먹으러 와. 그래 꼬시면 또 총알같이 오죠. 그리고 시험지를 뺏었죠. 예상을 못한 거죠. 내놔 이렇게. 저 쌤 가방을 입고 내가 뺏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뒤집어 본 거야. 근데 봤는데도 애들도 얘들 못 보는. 걔가 쟤 조교고 영어를 좀 하는 애인데 이번에 85점 나왔거든요. 이걸 모르는 쌤이 이거 모르겠대요. 비노네즈가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걔가 했던 말이 뭐냐? 이게 제일 안 보였대요. 제일 안 보였지. 그리고 나는 제일 서운하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안 보여? 이게 개 서운했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약간만 형태가 바뀌니까. 그래서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건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It's, 아, even이네요. Even young children like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주어가 children은 복수기 때문에 like고, like는 to 부정사까지. 근데 to be complimented 보세요. 원래 뭐뭐를 칭찬하다는 타동사인데 타동사가 뒤에 전시사 또 붙었지. 그러면 어떤 일로 칭찬을 받는 거지. 아이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일로 칭찬받는 걸 좋아하죠. 좋아하죠. 근데 일은 하는 거에 돼요. 근데 요걸 한번 봐봐. 굿이잖아. 굿은 품사가 뭐야? 형용사 부사는 누가 결정한다? 다시 형용사 부사 누가 결정한다? 동사죠. 일이 잘 되어지는 거야. 두는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웰. 됐죠? 얘들 아마 밥 먹다 체했을 거예요. 애가 밥 먹다 승질내는 게내 눈에도 보이더라고. 이러고 있어. 야, 이거 부산대. 비 너네 얘가 이걸 했어요. 분사구문에 어디 팔아먹었니? 죄송해요. 막 이러는데 갑자기 분위기 식당 분위기 안 좋아졌죠. 근데 마찬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보셔. 6번, 1번 맞추신 분. 생각보다 잘했네. 근데 이게 옳은 것의 앞쪽 부분에 1번 정답이 생각보다 손이 잘안 갑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기억해. 최근에 정답이 1번이 많기 때문에 문법 문제 1번이 잘 나오기 때문에 1번 잘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틀린 문장 고르셔. 1번 나오면 밑에 보지 말고 1번만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지? 네, 일단 첫 번째 요게 그나마 좀 어려워서 나머지는 답이 명확하게 나왔었어요. 그래도 잘 보셨고요. 요렇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지가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시험지가 요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포인트를 잡으시고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맞다고요. 체크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풀었는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일치. 7번 일치는 언니 오빠들 너무 했죠, 문제 이거는.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시간만 좀 잡아먹었지. 문제가, 이건 해석 다할 필요 없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뺏어가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몇 번이죠? 6번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 9번입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의 집에서 사망했네요. 자, pancreatic cancer는 이거 팬크레아틱 캔서는 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그래서 암으로 여기서부터 2년간 집에서, 그러니까 암으로 사망해, 병원에 사망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 사망했죠. 틀린 거몇 번입니까? 4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또 어법이 나왔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법상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낚으셨는데, 이걸 위치만 보면 안 돼. 위치가 네모 들어가는데 위치 앞에 지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듀어링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치야 전치사 플러스 위치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뒷절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 first modern electric battery was developed. 수동태는 뭐한 걸로 본다? 완전한 절로 보죠. 그러면 일단 1번 통과입니다. 그리고 2번에 was죠. 비동사는 무조건 뭐를 묻는 거다? 수라 그랬죠. 그러면 요 문장의 주어를 찾아갑니다. 구조를 봤더니 이탈리안 알레산드로 볼타 found that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접속사. 그럼 어라 어 컨비네이션이 뭐가 돼요? 주어지. 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워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된다? 감사하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집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많이 했죠. 콜드는 수동태가 되더라도 뒤에 뭐가 따라붙는다? 명사가 따라붙을 수 있다. 콜이 단독으로 나오면 명사 2개, 수동이 되면 명사 하나. 네, 콜드 불리워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치가 나왔네요. 불안합니다. 이게 서치 나오면 다음에 소 서치 나올 수 있어요. 서치는 자체 품사가 뭐가 된다 그랬다? 형용사. 소는 자체 품사 뭐가 된다? 부사. 형용사니까 서치 톡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웠던 건 뭐예요? 9번. 이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잘 보시면 레이저 이렇게 되죠. 제가 항상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레이저를 색깔을 칠해놔야 나중에 보기에서 충돌되면 잡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레이저가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빛이 교차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어렵죠. 전자와. 일단
레이저도 모르겠고 전자가 내가 하는 건 레이저는 이거밖에 없죠. 쏘는 거. 이게 전자와 그래 소재가 뭐 레이저와 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존재하죠.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 있습니다. 특징이 지어진 거죠. 특정한 원자라든가 분자의 특정층에 있는 것이 바로 저기 전자입니다. 그런 봐요. 그리고 그 에너지 레벨이 자 이제 추측될 수 있겠죠. 어떤 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싼 궤도로서 자 이게 뭐냐면 이거죠. 핵이 있으면 이 핵을 둘러서 뱅 도는 게 여기 원자나 전자란 말입니다. 자 나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자 물리학 화학입니다. 전자는 그래서 외부 고리의 전자들은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죠. 암보다 외부가 에너지가 높죠. 그러면 이러한 전자들이 이제 높은 에너지 레벨에 의해 높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로 이게 가열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주입되는 거. 예를 들면 빛이 번쩍거림으로.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전자들이 외부에서 어디로 떨어져 나가는 거. 내부로 떨어져 나가서 과도한 에너지가 그 다음에 빛으로 방출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 에너지가 팡 방출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러면 방출된 빛의 색깔의 파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지죠. 방출된 에너지 양과 정확하게 관련되어집니다. 방출되어지는 어디가 색깔의 파장이 에너지 양과 같이. 그래서 특정한 레이징 머터리얼 빙류, 특정한 레이징 머터리얼 사용되어지는 따라서 특정한 빛의 파장이 흡수되고 그리고 특정한 파장들이 방출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어떤 그 어떤 물질들이 쓰여에 따라서 색깔들이 말할 수 있어. 바꿔지니까 레이저의 색깔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파장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색깔을 방출하고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느냐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레이저가 되지. 이 레이저가 전자의 움직임이겠지. 아직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봐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어떻게 방출되느냐를 말하는 거지. 레이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근데 언제 레이저가 개발된, 요건 확실히 아닙니다. 개발된 건 아니죠. 레이저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일렉트론이, 일렉트론이 무엇을 레이저로 방출하느냐. 일렉트론이 레이저가 방출하는 건 뭔가? 방출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왜 일렉트론이 빛을 반사시키느냐.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몇 번 들어가는 거야? 3번 들어가겠지. 그죠? 3번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레이저가 뭐하다? 요게 중요하죠. 일렉트론, 전자와 빛의 교류 때문에 가능한 게 레이저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돼? 이러한 전자가 빛과 교류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레이저가 발생한다는 거. 요 말을 잘 잡으셨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이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워서 상관없습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번 영어 무조건 쉬웠다라고만 하기는 좀 힘들지, 그지? 나름 킬러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1번, 9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권리죠. 물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시장들은 이제 점점 증가하는 인구들이 이끌어내겠죠. 부족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가뭄과 기근. 자 그러면 뭐가 돼? 이런 시장이 발생하죠. 기후변화들이 가뭄과 기근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윤리적인 거래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를 겁니다. 경제의 어떤 교육 관행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죠? 자, 디트랙트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죠. 디트랙트는 비판가들입니다. 디트랙트, 끌지 않는 사람들. 비판가들은 주장하죠. 물을 거래하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공산품 거래, 물 거래. 거래란 말이 되겠죠. 그죠? 윤리적이지 않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인권의 침해다. 그러나 이미 이게 물의 권리라는 것이 사고 팔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 전 세계 오만에서부터 호주까지. 됐나요? 그래서, distilled water. 단어가 좀 쉽진 않죠. 디스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증류입니다. 증류수를 먹는 것이 몸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나 미네랄이라는 것들이 다른 자원으로 보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가 돼? 지금은 물 권리를 거래하는 데 대한 찬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증류스러운 내용이 이게 완전히 틀렸죠. 그죠? 3번을 쉽게 룰아웃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1번과 12번은 어려운 거 없었죠, 여러분들? 네, 12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기출문제 해설이니까. Universe Cafeteria changed their menu. 메뉴를 바꿨답니다. Yeah, I just checked it out. And they got a new caterer. 단어를 꼭 하나씩 뭘 집어넣는 듯한 겁니다. 케이터라는 단어 아세요? 케이터. 여러분들 그 기내식 같은 걸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급업체 이런 말입니다. 식당 같은 공급업체 케이터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공급업체입니다. 예, Sam's Catering입니다. 이거 그거지 여러분들. 그 급식하면 저 학교 급식했었지. 급식업체를 케이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급식업체는 괜찮으셨나요? 그렇게 자랑할 것까지는. 그지? 요즘 급식이 되게 잘 나와서 근데 있는데, 네, 급식업체, 네, 잘 나왔다 그래 할 말이 없네. 아, 요즘 초딩들, 네, 그랬잖아. 요즘 초딩들은 급식이 여러분들 제가 메뉴판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제 파스타 나옵니다. 학교에서 로제 파스타 주고요. 뭐, 그, 랍스터 나오고 막 이럽니다. 네. 아, 우리 때는 뭘 했나? 자, 그랬더니, 때라 모아 디저트 초이스. 디저트가 조금 더 많더라. 그랬죠. 그러면, also, some sandwich choices were removed. 샌드위치가 좀 사라. 그러면 메뉴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지. 그래서 지난 메뉴랑 다른 게 뭐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Hi there, may I help you? Yes, I'm looking for a sweater. But this one is the latest style from the fall collection. 가을 상품 최신상입니다. What do you think? It's gorgeous. How much is it? Let me check the price for you. It's $120 했더니 then how about this sweater? It's from the last season, but it's on sale for 50. 그러니까 비싸단 말이 필요하죠. 좀 비싸네요. 자, 이거 정답은 예, 제 가격법을 조금 넘어섭니다. 라는 말. 요 두 문제는 확실히 정답을 맞출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자 13번과 14번은 틀림 안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네. 우리가 영어를 단시간에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거 옛날 지문입니다. 옛날 지문 2008년 지문에 나온 거 그대로 베낀 겁니다. 특히나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기본만 리뷰 테스트 할 때 이 문장 했던 거 기억나? Nothing is more 하고 as 나올 때 비교는 매칭. 첫 번째 비교급 매칭. 뭐하다 다음에 as가 아니라 뭐하다 뭐가 써야 된다? then 하든가 여기가 부정이니까 so 해서 so as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말. 요건 기본만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그때 2008년 문제로 나와 있던 겁니다. 알겠죠? 기출이 중요한 겁니다. 문법 기출. 그래서 틀린 거 2번이고요. 1번도 나온 지문입니다. By no means. 우리가 할 때 by no means는 제가 never라 그랬죠. 절대로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 난이 형용사네요. 요거 바꿔 나올 수 있다. Easy, difficult, hard, dangerous는 원래 주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It. It 이외에 주어가 들어가면 to 부정사 뒤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Be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보러 잠깐 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죠? Easy to learn. 예를 들면 여기 난이 형용사니까 주어 자리에 it이 돼야 되는데 it 이외에 주어가 되면 뭐가 돼? to 부정사 d가 뭐하고 있으면 된다? be어 있으면 됩니다.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일단 틀린 건 확실히 정 2번이고요. 이것도 나왔잖아.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when crossing 옛날 문제는 뭐가 돼요? When choosing your friend, 친구를 고를 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믿는다. She, 자, easily believes. 아, 관계사, 간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관계사 문제, what 나왔죠? 사례사 포함하고, say, d가 이렇게 비었죠. what을 여기 넣어보면 되죠. 무엇을 말하다. 그리고 여기도 easily 부사, 형용사 부사는 동사가 결정. 똑같은 문장이죠. 그 다음에 커피 세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다. 자,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분사 구문이라는 게 보이네요. INGPP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Having drunk three cups of coffee, she cannot. She를 보내서 이렇게 보세요. Having drunk, have plus PP가 나왔지. 그럼 뭐가 돼?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당연히 잠을 못 자는 게 먼저야. 커피 세 잔을 연속으로 마신 게 먼저야. 간단하죠, 그죠?
친절한 사람이어서 이거 아예 대놓고 분사 구문이네요. 시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거 있죠. 자, 독립분사 구문 뭘 기억해야 돼? It being fine. 다시 뭐라고요? It being fine. 날씨가 좋아서 할 때는 It being fine 이래야 됩니다. It being fine, we went out.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주어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주어가 생략됐고 다람 살아나야 됩니다. 그녀가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네. 자, 이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문제 풀 때 알았나? 내가 이거 all things considered 조심하고 이게 consider가 앞에 가면 considering all things가 된다고. 지난주 문제 풀었죠, 여러분들. 그럼 이건 어렵지 않았죠. 그죠? 모든 것이 고려되는 거고 이게 앞에 가면 considering all things가 된다 그랬지. 그렇지? She is the best qualified person for the position. 최고입니다. 완전 분사구만 했네요. 그 다음에 괜히 열심히 설명했네. With the leg, 다리가 꼬는 cross. 원래 이거 뭐야? With his arms folded.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면 문법은 4개 중에서 3개. 항상 우리 목표가 4개 중에서 3개. 우리가 이렇게 됐죠. 85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죠, 여러분들? 교행이나 이쪽 증률 제외. 교행이나 이쪽 증률 95점 넘어가야 되죠. 어나더 레벨이죠. 그래서 내가 영어가 좀 약하다 혹은 영어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85점 상당히 잘하신 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한 지 좀 됐고 난 영어가 강점이다. 95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가 않네. 괜찮네. 잘 내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는 여기만 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놓고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이것만 보라 그랬죠. 봐봐요. 호피 인디언들 아리조나 이 디시즈드는 사망한 사람들이죠. 사망한 사람들은 잊혀지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잊혀져야 되죠. 사망하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삶을 평상시처럼 진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 같은 거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빨리 평상시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빨리 끝내는 그래서 호피 쪽의 장례식 결론 내리죠. 자, break off from morale and the spirit죠. 영혼과 그 다음에 죽음 사이에 그 다음에 단절을 포함해 버린다. 그냥 잔절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빨리, 여기도 뭐가 돼? 빨리죠. 그러면 일단 however 날라가고 in fact, therefore 이 두 가지가 가능한 마찬가지로 보다는 2, 3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단어가 이게 군데군데. 문장이 쉽다 그러는데 군데군데 단어들 자체는 좀 어려운 게 많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슬림들에서 더 believed 뭐냐면 비통한 사람들이에요. 비통한 사람들은 이게 뭐도 하도 장려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길게 슬픔을 길게 질질 끌어가도 돼요. 가능한 오래 슬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둘러싸여서 그 다음에 비슷한 비극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슬픔을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 여러분들 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옛날에 제가 할머니 돌아가셔서 1년상을 했어요. 우리가 1년상을 했어요. 1년상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1년상 했어요. 1년상은 어떻게 한 줄 알아? 처음에 37일 21일 동안인가 3주 동안은 아버님이 항상 흰색 상복을 입고 계십니다. 집에 식사하시고 그래. 그래 갑자기 누가 이게 며칠 지나서 멀리서 오시잖아. 만약에 와서 그럼 다시 아이고 하시고요. 또 쓰시고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때 내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1년 동안 진짜 1년 동안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상을 할머니 상에 먼저 갖다 놓고요. 아버님이 고글 하십니다. 고글 하시고 우리 밥 먹고 그러면 그걸 치우고 점심도 아버님이 고글 하시고요. 이걸 1년 했어요. 거짓말이나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요즘 뭐 3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최대한 슬픔을 길게 끌고 가는 거고요. 근데 발리에서는 슬픔을 당한 무슬림들은 이제 웃고 여기는 슬퍼야 돼. 여기는 뭐가 돼? 웃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죠. 정답이 간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주제를 찾죠.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알고 있죠? 높은 대기 온도가 자 그린란드 아이스 그러니까 빙산을 녹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됐죠? 그러나 소재의 전환 혹은 역적이죠. 새로운 연구가 또 다른 위협입니다. 이건 전환이죠. 또 다른 위협이 있다. 이게
밑에서부터 얼음의 위협을 가한다. 이게 이거죠. 봐요. 이렇게 있으면 빙산이 이렇게 해서 원래 빙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 위에 부분이 거의 15%밖에 안 남아 있죠. 근데 여기가 뜨거우니까 여기가 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바닷물 자체가 따뜻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녹아 들어간단 말이죠. 내용도 볼거 없잖아, 그죠? 따뜻한 바닷물이, 그렇죠? 광활한 빙하를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들이 당연히 밑에서부터, 심지어 더 빨리 밑에서부터 막 녹여버리는 거지. 빙하가 더 빨리 녹겠지, 그지? 끝났죠? 주제 나왔잖아. 지구온난화가 빙산에, 그, 빙산이 녹는 걸더 뭐하고 있다?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네. 많은 양의 열이 접촉하죠. 얼음과, 자, 야, 그럼 솔직히 너무했다. 많은 양의 열이 얼음과 접촉하면 그러면 당연히 빙하가 녹는 속도가 뭐가 되겠어? 빨라지, 야, 이씨. 4번이죠. 빙칸은 이러면 안 돼요. 빙칸은 하나 정도는 킬러를 줘야지. 악셀레이. 4번.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17번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목이라든가 요지 이쪽에서 조금 많이 더, 빙칸보다. 사람들의 디퍼런트 컬처가 세상을 다르게 보느냐. 이렇게 되죠. 야,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니? 문화가 다르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 아니야? 보느냐. 심리학자들이 자, 실질적인 어떤 애니메이트, 만들어진 장면이죠.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장면들을 물고기와 다른 어떤 해양 생명체들을 일본인과 미국 학생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얘기해봐. 미국인과 일본인들이 똑같은 수의 reference to the focal fish가 뭐냐면, reference는 기준점이죠. 똑같은 기준점에 focal fish, 이걸 해석하면 초점 물고기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대상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물고기들. 이거잖아. 예를 들면 봐봐. 저기 좀 깨워줘. 저기. 여기가 어항이야. 그러면 지금 한 60명 되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물고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포컬 피시야. 되셨나요? 그러면 밖에서 재패니즈와 아메리칸이 있으면 똑같이 이 안에 60마리, 이거 말이 아니 죄송합니다. 60, 아, 60을 봤을 거 아니야. 그 똑같은 수를 봤겠죠. 똑같은 수를 봤겠는데, 그러나 일본 학생들,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조금 더 60% 정도 더 많은 레퍼런스,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거 어디에? 백그라운드 요소들. 예를 들면 물이라든가 암벽들, 그 다음에 거품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애들은 물고기를 바라보면 뭐만 보는 거야, 미국 애들은? 언니 물고기가 뭐겠지? 근데 일본 애들은 물고기를 보라고, 물고기가 뒤에 뭐 보는 거야? 그 뒤에 아까 보니까 해초가 어떻게 됐고, 암석이 어떻게 됐고, 이걸 본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문화가 다른 문화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다르게 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됐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뭐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죠. 게다가 일본인과 미국인 참가자들이 똑같은 수의 기준점이죠.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이 여기 요 인원수를 봤는데 일본 참가자들이 훨씬 두 배나 더 많은 또 기준점을 만들어냅니다. 관계. 어디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이널트는 뭐냐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백그라운드를 또더 많이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별로 없었죠. 대신에 요거는 어땠어요? 여러분, 요 풀도 요거는 좀 어땠어요? 요거는 한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나? 요거는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9번 같은 게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9번은 자칫하면 답이 오답 나올 확률이 높고요. 요거는 잘 푸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더스 자 이번에는 연결사의 적절성이죠. 그러므로 혈액이라는 것이 자 훨씬 더 쉽습니다. 심장이 뇌로 그 혈액을 돌리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원인이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심장에서 자 봐봐요. 심장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혈액을 돌리기 쉬운 상태가 어떤 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럴 때는 바로 뒤만 보라 그랬죠. Sustained, body-wide G-force are the most dangerous.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그랬잖아, 봐봐.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해도 사람들한테 위험하지. 사람들이 위험하면 심장에서 뇌로 혈액이 가기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그거 안 되니? 여기서 뭐 뇌까지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위험해? 그럼 물구나무 서서 다녀. 됐죠? 이게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죠. 2번 바로 뒤로 가야 되죠. 신체는 일반적으로 localized momentary G-force, better than sustained G-force입니다. 자, 이런 말도 어렵네요.
지속적인 중력 자극보다는 여기 뭐냐면 국한적인 지역이 제한된 국한적 국소적인 어떤 일시적인 G-force가 더 잘 버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죠. 물구나무 서서 2, 3초 버티는 건 괜찮지. 물구나무를 2박 3일 쓰면 죽어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자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이라는 것이 다리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 생각해봐. 우리 계속 오래 서 있으면 어때? 다리 아프다 그러죠. 왜? 피가 잘 돌기 힘드니까. 이게 신체 나머지 산소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G-force가 예를 들면 몸이 자 적응될 수 있겠죠. 호리존탈. 자 호리존탈은 뭐가 돼요? 수평일 때도 혹은 누워있을 때 자 그래서 instead of sitting or standing tends to be more tolerable to people because blood pool in the back and not the leg죠. 왜냐하면 혈액이 풀이 어디 있는 거야? 등 쪽에 있고 어디에? 다리가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혈액의 중심점이 다리가 있는 게 등 쪽으로 가는 거야. 등 쪽으로 가지. 등 쪽으로 가니까 등이 있으니까 등에 누가 가까워? 심장에서 어디? 여기 가기가 가깝겠지.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하고 다리 쪽으로 가면 잘 올라오기 힘들잖아. 누워있으니까 여기서 가기 쉽다는 말이야. 따라서 어디가 좋아요? 여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요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 그지? 잘 보시면 대신에 더스가 설명하는 부분을 잡으면 충분히 4번은 이해하기 좋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걱정한다. 원래 be concerned 위드가 되면 이거는 뭐뭐와 관련되다죠. be concerned with 관련되다. be concerned about 뭐가 돼? 뭐뭐를 걱정하다가 되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better off 더 좋아요. 제안하는 거. 여러분들의 모든 변화를 한 번에 하는 게 좋아. 주제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 번에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급여가 조금 낮아요.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감사하면 또 지금 여기 또 두 개 제안이 더 있습니다. 막 이런 거죠. 요청할 때 급여 좀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어, 올려줄게. 그 두 개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가 이씨. 되겠지. 그러니까 급여 좀 올려주시고 뭐 좀 해주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제가 뭐가 돼? 더 볼 필요는 없겠잖아. 그지? 더 볼까요? 그래서 If you ask for only one thing initial 처음에 한 가지만 제시하면 그녀가 getting it will make you ready to accept the offer. 그녀가 가정하겠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게 할 거라 생각할 거예요. 하나만 제시하면 그럼 그거는 내가 들어줄게. 그럼 될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and more, more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이제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힘들겠지.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 요구를 하면 don't simply mention all the things you want A, B, C, D 이렇게 하지 말.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인 여러분의 중요성이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두 개를 고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없다고 하는 게 골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주기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절반 정도 충족했다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 1번 급여 인상이죠. 2번 뭐가 돼? 쉬는 날 많이 주는 거죠. 세 번째 뭐가 돼요? 책상 하나 더 놔주는 거. 네 번째 커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네 개를 갑자기 따로 얘기해.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책상 하나 더 놔드리고 커피 갖다 놓을게요 하면 나는 네 요구를 반을 들어준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가요? 급여랑 휴가는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네 개를 다 동시에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negotiate multiple issues simultaneously. 동시에 하세요. 순서대로 하지 말고. 정답 1번이죠. 자, 순서입니다. 이분 나오셨네요. 라마르크입니다. 라마르크는 누구야? 다윈만 알아? 다윈의 진화론 라마르크의 용부령설 들어봤니? 용부령설. 쓰고 있는 우리가 자꾸 쓰면 그게 남아있고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이론이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옛날에 사람도 꼬리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잖아. 꼬리뼈 있는 거 이거. 있는데 사람이 꼬리를 쓰지 않으니까 진화 과정에서 이게 사라졌다는 게 라마르크의 용부령설입니다. 굉장히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가 다윈과
기린이 목이 긴 게 자꾸 이렇게 목을 쓰니까 길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라마르크가 자 좋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잘못된 설명이죠. 어떻게 진화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 어떻게 적응 과정이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보세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신체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유기체들이 특정한 형질을 발달시킨다. 사용하면서 안 하면서 특정 형질. 그럼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야 되나? 형질 설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번은 이러한 이것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말이 A고요. 라마르크가 이러한 형질들이 어디부터? B가 되죠. 이게 후손들로 전파가 돼서 라마르크가 이거를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 이게 습득 형질이죠. 습득 형질. 이제 뭐냐면 원래는 우리 집안에 없던 건데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그다음 아버지 나한테로 전달될 거라 생각한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죠. 여기서 뭐를 예를 들어야 돼? 습득 형질이겠지. 라마르크가 설명하는 거죠. 캥거루의 강력한 뒷다리라는 것이 선조들의 결과다. 그들의 다리를 강화시키게 자꾸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이 전파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습득 형질이라는 것은 자 DNA 수정이나 특정 DNA 특정 유전자의 DNA 형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생각해요. 자 봐봐. 추성훈 딸이 추사랑이지. 얘는 자동적으로 격투기 선수가 돼야 돼. 아빠가 이걸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 따르면 추사랑은 다른 여자애들보다 당연히 강력한 힘과 강력한 펀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왜? 걔는 뭐다? 유전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유전자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난다는 증거. 여기서만 이것이 뭐가 돼요? 선조가 강한 거 있으면 이 유전자가 그대로 다음 세대로 내려간다는 그러한 증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B, C, A 어순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됐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총평을 해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확실히 독해가 읽히는 거는 쉽게 읽히는 편입니다. 읽히는 편인데 지방직은 아까 여러분들 9번 보셨죠? 그 다음 18번 문장 넣기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한 두 개 정도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문법은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관용표현이라든가 수거 같은 거 찾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방직은 문제가 이분은 스타일이 국가직과 지방직 14년 같은 거 문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전혀 딴 사람이 낸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14년 지방직에 wet behind the ears가 나왔어요. 미숙한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고생하셨고 이제 시험 결과는 다 잊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문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